원산 교차로에서 이제 저주 교차로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주 교차로 다음에가 뭐로? 바로 저기 해저 터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쪽에서요. 안면도 연목방에서 원산도 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1년 12월 1일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이정표가 있는 날이죠. 예, 고령시 대천항 대천해수욕장하고 원산도 섬을 연결해서 원산 안면대교가 연육계를 통해서 태안의 땅끝마을 영목항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시각은 4시에서 5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첫날인데, 11월 1일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고령시에서 상당히 많은 차들이 지금 태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 5번째 역사적인 신기한 달이기도 하지만 첫날 기념으로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보령 해저 터널 300m. 여기는 지금 하행선입니다. 하행선은 조금 길이가 짧습니다. 상행선보다요. 상행선이 6927인데 아마 하행선은 6926인가 6916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령 해저 터널을 군산 방면 보령 쪽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속 70이고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아스팔트 도로인지 콘크리트 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그 터널 그 배경색은 약간 갈색입니다. 갈색. 비상 주차대 지나가고요. 아직 이제 바닷속인지 아니면 육지 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정말 그 안면도 영목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에서 보령시 대천항까지 진짜 가려면 배가 아니고 차로 자가용으로 가려면 왕복 약 3시간 이상이 걸렸던 거를 왕복 20분이면 모든 업무를 다 보고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축지법, 새로운 축지법 같은 마법의 길로 이렇게 지금 해저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야,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운영자가 보령을 갈 때 정말 안면도에서 보령을 가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금 바다 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용합니다. 시속은 70km 이하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77호 원산도 쪽은 시속 60km입니다. 곳곳에 그 방제 저기 뭐죠?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가다가는 60을 넘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해저 깊이가 여기가 80m 지점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지금 해저 80m 지방입니다. 해저 지각, 저 지금 현재 이 터널 위로는 물론 이제 암석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바닷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배가 떠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양쪽 벽 쪽으로는 아마 지금 물고기들이 많이 있거나 이제 뭐 암초들이 이제 있을 텐데 지금 터널로 이렇게 다 숨어서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주 지금 현재 과연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면 과연 대천항 해수욕장 신흥동이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자와 함께 이렇게 오늘 첫날 12월 1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터널, 또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뭐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터널 우측은 지금 난간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왼쪽은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 도보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상주차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상구라고도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큰 터널을 진짜 장기간에 큰 시간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짜 바닷속 해저 80m 아래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좀 진짜 신기하고요. 예, 재밌습니다. 예, 스프링 쿨러 같은 것도 위에 가만히 보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예,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 터널을 예,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고령 해저 터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 원산도 쪽 입출구에서 들어와가지고 하행 쪽으로 해가지고 예, 고령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아까 들어와가지고 지금 6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 6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 예, 아, 여기 이제 조명이 예, 블루 스크린 예, 라이트 스크린 이쪽으로 가니까 약간 뿌옇다는 그런 느낌을 약간 받고 있고요. 예, 스포츠카 한 대 지나가고 있고요. 아, 저희 안드로메다에서는 우주선은 지금 현재 예, 저 하늘에서 지금 정차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예, 스포츠카가 배기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네요. 여기 지나갈 때 보니까요. 아, 정말 꿈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우리 거기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대한민국의 두 전직 대통령인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예,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도 못 보시고, 예, 그다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이런 예, 터널도 이렇게 직접 예, 건너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끝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뭐 달나라 같은 데도 발전기도 세우고 뭐 달나라에서 집도 짓고 여행도 하고 이제 그럴 시기인데 오래 건강하게 막 오래오래 사시면 지금 있는 병들도 또 다 저기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해저의 종점이 되겠습니다. 해저 종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약 7분에서 8분 사이 되니까 해저 종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저 종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600m 앞에서는 종점 600m 앞에서부터는 시속 50으로 예, 구간 단속 종점 되겠습니다. 50, 예, 70에서 50으로 감속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 지금 바깥에 멀리 예, 밝은 빛이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분기점 400m 정도 남은 상태이네요. 아, 과연 여기가 이 터널을 나가면 고령시인지 예, 궁금합니다. 아, 드디어 뭐, 우측이 아마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일 텐데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또 30입니다. 신흥동, 예, 고령시 신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천항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천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예, 고개를 넘으면 이제 대천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대천항이죠. 예, 대천항. 네, 나왔습니다. 예, 대천항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네, 예, 환상의 바다 펜션 나온 거 보고 보니까 대천항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천항 맞습니다. 대천항 수산시장이 나오고 예, 대천항구가 나온 거 보니까 예, 고령시에 제가 도착을 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 1시간 반 걸려서 또는 차가 밀리고 그럴 때는 예, 1시간 40, 50분도 걸렸던 그런 곳을 바로 예,
10분 만에 도착을 하다니, 예, 감격입니다. 예, 감격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예, 대천항, 예, 꽃게 마크 있죠? 여기가 대천항 되겠습니다. 유람선 타는 곳도 보이죠? 예, 예,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서 다시 안면도 연목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역시 대천항에서, 예, 모바일 언덕길을 따라서 아까 해전기차로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예, 저기 보시면 이제 대천, 예, 스카이워크 타워가 보이죠. 예, 대천 해수욕장이,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저터널이라고 나눔. 여기서는 30km로 가야 되는 해저터널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해저터널이요. 대천항로에 해전기차로 해저터널은 녹색 안내선을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내는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여기 해전, 예,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이 앞에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간 안내선이 있고, 시어는 참동이네요. 보령시에 보령 해저터널에 신욱동 대천항 쪽에 입출구 회전기차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은 보령 해저터널, 예, 박물관인가 뭐 그게 있고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보령에서 안면도 쪽으로 상행선입니다. 예, 6927km. 예, 시어는, 예, 참돔이 되겠습니다. 예, 보령 해저터널 되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 예, 고래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드디어 태안 안면도, 예, 영목항 쪽에 방면으로 상행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저터널 지금 가고 계신데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긴 해저터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지금 오렌지, 예, 빛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정비를 하기 위한 이렇게 무슨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비로 봤고요. 우측도 역시 있습니다. 우측은 근데 난간이 있고 그 왼쪽은 지금 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두 줄의, 예, LED 조명이, 예, 터널 안에 현재 자리 잡고 있고요. 예, 해저로 들어가는 시점, 예,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닷속 아래, 예, 해저, 해저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터널 위쪽으로는, 예, 해저 암석, 예, 80m 위로 있고 그 위로 바닷물이 또 흘러가고 있죠. 예, 상상을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예, 도로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10년 넘게, 예, 무사고로, 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긴, 참 다섯 번째로 긴 해저 터널을, 예,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원산도하고 이제 여기 대천항 사이가 같은 보령시이지만, 예, 원산도를 들어가려면 뭐 안면도나 뭐 아니면 대천항에서 배로, 예, 이렇게 가는 이제 불편함이 있었고 차로는 약 1시간 30분 이상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왕복
3시간 걸리는 거를 정말 왕복 20분이면 안면도에서 보령시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직장을 또 보령시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군의 고난면에 주하시는 주민들 중에서는 이제 보령도 하나의 일일 생활권이 아니고 완전히 뭐 그냥 분단위 생활권이죠. 분단위. 야, 내 보령 거기 어디 갈 테니까 10분만 기다려. 이게 되는 거죠. 예, 안면도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렇게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도로는 뭐 직선화로 쫙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좀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크게 폐쇄증을 느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이제 좌우에 비상주차대, 그 다음에 비상탈출구 등이 이렇게 있고, 좌우로 이제 뭐 지금까지 몇 메타 남았다는 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쭉 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181m, 뭐 그 다음에 134m 뭐 이런 형태로 무슨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뭔가 비상구의 위치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몇 메타 가면 비상구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시속은 70에서 50에서 30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출구에 가까울수록 속도를 줄이게끔 되어 있고 한 3,400m 남겨둔 상태에서는 시속 50입니다. 시속 50이고 그 외에는 70이 저기 최고 속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해저 80m 도로 속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여기는 보령 해저 터널이 되겠고요. 오늘은 12월 1일 지금 뭐 저녁 5시에서 6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정말 태안 안면도에서 보령 대천해수욕장까지 정말 내가 10분 만에 갈 수 있나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가봤는데 진짜 10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완전히 뭐 축지법이라고 뭐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과학의 승리, 인간의 승리,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인류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달나라에 가서도 살고 다른 뭐 금성이나 뭐 화성, 목성 이런 데 가서도 살 수 있고 지금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다 고치고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깊은 해저 깊이 80m 지점이 되겠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레인보우 조명이 이렇게 반겨주고 있고요.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을 체험을 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들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이제 태안군 하면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해양공원인데 거기서 태안군의 남쪽 땅끝 마을인 영목항까지 갔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 77호 해저 터널이 이제 원산도하고 원산 안면대교하고 그다음에 대천항하고 해저 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 없이 멈추지 않고 쭉 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태안 옆에가 이제 서산시인데요. 서산시에 오시면 이제 아주 그 철새와 그다음에 전형놀과 갯벌 이런 게 오염이 안 된 가로림만 이런 멋진 천연 갯벌들이 많이 있죠. 거기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보령도 하면 뭐 보령하면 대천 해수욕장이죠. 볼거리가 또 역시 많죠. 대천도 오천항 가라, 그다음에 대천항 가라 뭐 이런 상당히 이제 해변이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죠. 보령시도요. 여기가 보면 이제 다 구간 단속 종점 1km 남았다고 하네요. 지금 보령시에서 이제 보령시 쪽 방면에 해저 터널
입구에서 출발한 지 이제 7분이 지났거든요. 이제 10분 정도 걸린다니까 뭐 한 2분 정도만 가면 원산도 출구 쪽으로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익사이트 네, 부산 탈출구 하는 곳이 있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탈출구로 탈출하면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하라 뭐 그런 안내는 아직까지 적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려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주행 중에는요. 예, 그런 것도 있네요.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쭉 가면 태안 압면도 예, 저두항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는 이제 원산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예, 획을 그은 날인 12월 1일 한국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 예, 두 도시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크게는 예, 대한민국의 서해 예, 해안 도로를 연결해주는 예,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보령 해저터널 주행 소식을 개통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